우리 저 줄리엣 학기 쇼핑몰 온라인 총괄 다 담당하신 그 신현상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담당 신현상입니다. 여기는 그 줄리엣 학기 AS를 담당하는 김우중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AS 담당 김우중 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 플룻을 전공한 그 강성호 대리입니다. 엄청나게 그걸 잘하실 겁니다. 저는 그 어려서부터 음악이 좋았죠. 하지만 막연히 좋다는 감정일 뿐인 상태였으나 우연치 않게 악기를 판매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때부터 저는 악기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그 악기 영업에 매진하던 도중 2001년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야마하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악기인 야마하 브랜드를 다루고 싶어서 야마하 대리점을 지금까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악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줄리어드인 만큼 저희 가게도 모든 분들께 널리 사랑받는 악기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줄리어드 악기라고 이름 짓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음악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파고드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지금까지의 학교에서는 애체는 뭐 이런 음악 이런 것보다는 순수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만큼 학교에서의 악기 활동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저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기회의 상황이죠. 학교에서의 악기 활동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오케스트라 동호회 활동이나 밴드 활동, 음악 수업 시간에 저의 활동 등 장소 문제나 소음 문제 등으로 집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여러 악기 활동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배우는 악기는 흔히 말하는 영어 조기 교육처럼 평생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기회이지요. 특히나 악기는 그 모양이나 부는 방법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단소를 배우면 플룻을 불 수 있고 클라리넷을 배우면 색소폰을 불기가 쉬워지고 멜로디언을 하면 배우면 피아노를 칠 수 있듯이 실로폰을 배우면 마림바 글루키슈피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야마하는 플룻, 트럼펫, 색소폰, 클라리넷 등 대부분의 악기들이 좋은 품질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악기를 꼽는다면 콘서트 오케스트라 등에서 사용되는 타악기인 마림바 그 중에서도 YM5100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림바의 프로 연주자용 모델 중에서도 모든 부분이 핸드메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반 하나하나의 울림소리가 다른 모델들과도 더욱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맑은 소리를 냅니다. 사일런트 브라스는 금관, 목관악 기후 벨 부분에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로 소리를 축소시키는 뮤트와 비슷하나 거기에 이어폰을 끼울 수 있도록 하여 연주자의 귀에는 실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야금기의 일종이죠. 작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큰 소리 탓에 연습실을 필요로 하는 악기 활동들이 많이 움츠려들었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집에서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악기 활동이 가능한 사일런트 제품들 사일런트 바이올린이나 사일런트 브라스가 코로나 시대 음악 활동에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악기 특히 색소폰 쪽에서도 디지털 기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야마하에서도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줄리어드 악기는
취급하는 브랜드의 거의 모든 모델을 갖추고 있어서 고객분들이 언제 어떠한 악기를 찾으셔도 무리 없이 모델별로 다 찾는 것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악기에 대한 전문적인 에이스가 가능하여 저희 줄리어드에서 판매한 모든 악기에 대해 고객분들이 별도 제조사, 서비스 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실 경우에도 사후 관리에 문제없이 안전하게 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